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면 좋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잘 산다는 개념 정의가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아. 둘째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두 대야. 그땐 자가용 한 대 있으면 부자였거든요.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어마엄청난 집을 갔다 온가 봐. 근데 그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삶을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쓰고 있구나. 그 집을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대부분이 잘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굉장한 편견이에요. 그리고 오해고 심각한 착각이고 난 사탄에게 사기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쓰는 것이. 저는 51년생이에요.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세계 최빈국일 때 태어났어요. 가난이 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비교하면은 아, 꿈같지. 내가 자가용 타고 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최빈국에서 살다가 이제 뭐 10위권 선진국에 이런 삶을 다 경험한 사람인데 전 가난이 싫어요. 또 지금이 좋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게 좋지 난 뭐 가난하게 해주시오 그럴 생각도 없어요. 가난이 뭐가 좋겠어. 겪어보면 알지만 별로 좋진 않은데 그런데 가난한 거 싫은데 기억을 해보면 가난했을 때가 불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 축복이에요. 가난해서 많은 게 불편했는데 그때 불행하지 않았어.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 너무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가난할 때도 모든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살 때 어렸는데도 그때 행복했는데 그래서 가난이 싫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뭐 살면 또 살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존재 가치를 높이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 예수를 왜 믿냐 그렇게 하면 뭐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나? 그 사람 나름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많잖아. 부자 되려고 예수 믿지는 않아요. 예수는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암이 세 개잖아요. 암이 세 개면 늘 죽음을 생각해요. 우리 아까 오마주 그렇지? 마주 씨가 죽음이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저도 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뭐가 두려울까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뭘까? 고통스러울까 봐. 죽음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참 두려워. 그래서 편히 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장인어른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거의. 이게 참 복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편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 잘 들을 테니까 나 그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편히 사는 게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고통 없이 편히 죽는 거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잘 죽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고통 없이 그냥 편히 자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적이라면 얼마나 보잘것 없겠나. 하나님 편히 죽으면 좋겠는데요. 잘 죽게 해주세요. 저희 집안은요. 그 옷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는 빈티지 옷가게를 하는데 옷에 구멍 뚫린 거, 오래돼서 색 바랜 거 이것도 그 자식이 팔아먹은 옷인데 여기 뭐 묻었어요. 요것 자체도 걔는 보고서 예쁘다 그래요. 구멍 뚫린 거, 헤어진 거 그걸 잘 코디하면 매칭하면
뭐 묻은 거, 헤어진 거, 색바른 것이 참 근사하게 코디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죽음도 코디해야지. 삶도 코디해야 되는데 죽음을 그게 마지막인데 죽음을 딱 근사한 자리에 딱 갖다 넣어서 이야 멋있다. 어떻게 죽음을 저렇게 할 수 있냐?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 산 사람이 뭐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삶도 잘 살아서 아름답게 코디하고 죽음까지도 편히 죽는 것을 목표 삼지 않고 그 주시면 감사하고 정말 잘 죽는 삶을 살아서 삶과 죽음이 아름다운 삶의 작품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은 삶도 죽음도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편히 부자로 사는 것을 늘 욕심내고 사는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훌륭하게 잘 살고 죽음까지도 잘 죽어서 삶과 죽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 선고를 받고 나서 3년을 가장 잘 살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암이라는 큰 병을 선고 받으시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잘 사시게 된 거지? 의문이 들거든요. 김도우 목사님께서 암 세계를 겪어보니 살고 죽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거더라. 이걸 놓치지 말고 살아라.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이제 그게 진행이 되거나 그래서 또 뭐 말기로 가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근데 수술했어. 일단은 좀 좋아졌어. 지금은 안 아파. 근데 하루 종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끌어당겨다가 지금부터 걱정하고 이게 참 바보 같다고. 그건 그때 가서 하자. 걱정은 외상으로 하자. 걱정을 외상으로. 걱정은 외상으로 하자. 그리고 그건 내 천당 가서 갚아줄게. 그러면 되잖아. 내가 떼먹는다 그랬냐? 저기 가서 갚아줄게. 근데 거기 가서 뭐 천당 갔는데 뭐 걱정이 뭐가 있어? 그런 뭐가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살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을 살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과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 것만 생각하겠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말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 다음에 생명은 하나님께.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 소관이 아닌 걸 가지고 반납 그룹에서 아무것도 풀 수 없는데 생명이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건 내가 믿잖아요. 근데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거는 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잘 되든 안 되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고 나 바빠 시간 얼마 없어. 그러니까 뭐 암 환자들 위한 집회도 제가 암 환자를 위한 그 위로 집회 할 때는 내가 걷지 못할 때였어요. 인생의 최악의 바닥일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하니까 하더라고. 제가 첫날 집회 때 40분 설교를 했어요. 실려갔었는데 걷지도 못하고 우리 아내가 아이 당신 천상 목사네 길기네 길기네 근데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지 뭐. 평생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화딱지가 나더라고. 평생 설교하고 살았는데 그 일본 말이지 가오가 죽잖아.
평생 담대하라 뭐 하나님을 믿음 그래놓고 지는 쫄딱 망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가오가 죽잖아. 난 가오가 중요하거든. 가오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영화 대사가 멋있다. 네, 그래서 그 영화 대사잖아. 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근사하게 살자. 암도 코대하자. 죽음도 코대하자. 그러니까 죽음을 가장 근사하게 죽는 사람이 제일 잘 산 사람이거든. 그런데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 이게 그 우리 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믿음은 그걸 가능하게 하거든. 근데 그래 봤자 지금 너 같은 거 두렵지 않아. 나 바빠. 너 저 외상으로 갚을게 나중에. 그랬더니 가오 조금 살았지 뭐.